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12월 7일 176단 512GB 트리플라벨셀 4D 랜드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176단 랜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176단 랜드 플래시가 뭐길래 이 난리지? 하실 텐데요. 일단 랜드 플래시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과 SSD 등 각종 IT 기기들의 주 저장 장치로 쓰입니다. 그리고 176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176층으로 쌓았다는 의미인데요. 셀을 높게 쌓을수록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셀을 위로만 쌓는 3D 구조에서 셀 밑부분에 작동을 관장하는 회로를 배치하는 4D 구조로 제품을 차별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저정화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20일 공시를 통해 10조 3,104억 원의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삼성전자가 하만을 9조 3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번 SK하이닉스 인수 합병은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규모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SK는 이미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클라우드 서버 구축 붐을 타면서 디램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바 있죠. 또 2018년에는 전 도시바, 키옥시아에 4조 원의 지분 참여를 하는 등 SK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대상은 인텔의 차세대 메모리인 옥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전체 랜드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텔의 SSD 사업 부분을 비롯해 랜드플래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렌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죠. 이로 인해 인텔은 IM플래시 합작사였던 마이크론과의 결별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랜드 사업에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텔은 중국 다렌의 3D 랜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인텔이 D램 공장을 매각한다면 인텔 사업 구조의 무게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히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SK는 인수 계약에 따라 해당 영업 부분 및 자산을 두 번에 나누어 이전받게 될 예정인데요. 먼저 2021년 말까지 인텔의 중국 다렌 공장과 SSD 관련 IP와 인력이 해외 신설 예정인 SK하이닉스 자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까지는 랜드플래시 메모리 IP, R&D 및 생산시설 운영 인력 등 랜드 사업을 맡게 되는 인텔의 자회사 지분이 SK하이닉스 신설 자회사를 통해 인수될 예정이죠.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SSD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품 간의 균형 확보, 랜드플래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랜드플래시 사업 확대를 위해 인텔 랜드 부분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랜드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5.9%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텔 순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D램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공고한 세계 2위인데 랜드 부분에서는 전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 샌디스크를 인수한 웨스턴 디지털에 이은 4위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마저도 인텔, 마이크론과의 점유율이 소수점 한 자리 차이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업계 2위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1강 플러스 나머지 업체였던 기존 체제에서 삼성전자 1강, 하이닉스 1중, 나머지 3약으로 랜드 시장이 크게 재편된 거죠. 이로써 대한민국의 랜드 점유율은 54%,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기며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랜드 플래시 시장이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 체제 2위인 일본의 키옥시아는 SK하이닉스의 거센 추격에 조급함을 드러내며 연이은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일본 기타가미 사업장에 두 번째 3D 렌즈 제조 시설 K2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옥시아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 인수를 밝힌 지난 10월 11조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죠. 두 달 새 두 차례의 증설 계획을 전한 셈입니다. 이번에 구축하기로 한 두 개 팹은 오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가동될 예정이라네요. 뒤늦게 더 많은 금액을 들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모양새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키옥시아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기타카미 인근의 K1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은 이곳에서 지난 2월 개발한 빅스오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빅스오오는 두 회사가 함께 만든 5세대 3D 랜드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96단이 주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이번에 176단 랜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 키옥시아, 그리고 키옥시아와 연맹을 맺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모두 SK하이닉스에 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키옥시아와 WD가 합병을 할 순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장 키옥시아 지분의 15%를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마저도 예견했던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있는 나머지들도 곧 합종연행을 하리라는 것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삼성, 도시바, WD,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의 6자 독점이라는 오랜 현상 유지를 SK하이닉스가 깨버렸으니까요. 이렇게 5자 독점이 또 4자 독점이 되면 3자 독점으로도 갈 수 있겠죠?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플러스 마이크론 등의 조합이 가능해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하이닉스 플러스 인텔을 제치더라도 삼성에는 못 미치는 2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삼성은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DRAM 사업 부분은 이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자 독점 체계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엘피다, 키몬다 등은 모두 망했으니까요. 사실 랜드 사업 부분은 3D 랜드가 등장하면서 기술적 난이도가 줄어 합병 시점이 더 늦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뒤처지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세 공정화만 해야 했다면 중간에 고꾸라지는 업체 하나쯤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3D 랜드 덕분에 기술적 난이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쌓는 것도 점점 한계가 오는 시점입니다. 200단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양산이 2년쯤 뒤처지거나 아예 불가능한 회사가 하나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SK는 단순히 셀을 위로만 쌓는 3D 구조에서 셀 밑부분에 작동을 관장하는 회로를 배치하는 4D 구조로 제품을 차별화해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겁니다. 게다가 2020년 SK하이닉스는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가까스로 뛰어넘어 1위로 등극합니다. 블록앤파일스에 따르면 2020년 2, 4분기의 기업용 SSD 점유율은 삼성, 인텔, 하이닉스, WD, 키옥시아, 마이크론 순으로 하이닉스와 인텔을 합치면 39%가 됩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훨씬 낮고 인텔의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합계 점유율은 1위가 됩니다. 인텔과 SK하이닉스, 양사 모두 인수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인텔은 80년대 일본과의 치킨게임에서 대패하여 D램 부분을 일본에 처분했지만 수많은 특허와 관련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3D 메모리, 옥테이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성능을 유지했지만 수율과 생산 단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일본과 한국의 고수율 생산력과 기술력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텔은 업계 최고 수준의 랜드 SSD 기술력과 쿼드레벨셀 랜드 플래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기대하고 있죠. 랜드 플래시 사업의 원조인 일본의 전 도시바 키옥시아는 삼성에게 밀리더니 이제는 하이닉스에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키옥시아의 앞날은 썩 좋지 않아 보이죠?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성공했어야 하는데
이 두 회사는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요타이치 공장도 같이 돌리고 이전부터 협력체제를 이어왔으면서 인수합병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네요. 양사가 힘을 합쳐도 100단 이상 랜드 기술 개발이 어려운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도 바짝 일본의 뒤를 쫓고 있는 마당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키옥시아가 합병을 해서 개발도 일어나고 규모의 경제까지 얻으면 일거양득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한 거죠. 이와 반대로 시기적절한 인수합병으로 명실상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업체가 된 SK하이닉스의 선견지명. 놀랍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인텔이 확실히 CPU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옵테인 메모리 분야를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단순 랜드 플래시보다는 서버 쪽에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라 함께 인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4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벌였고 바이든 후보는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지원 유세에서 한국을 대놓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서 이웃 국가인 캐나다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행한 덕분에 인구당 사망자가 미국의 39%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한 데이터 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캐나다는 267.57명, 한국은 불과 8.81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한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초기에 이랬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입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상 이 두 곳이 승부를 결정짓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이 두 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 인단은 49명으로 전체 538명의 9%입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개표 속도까지 빠릅니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사실상 대선 승리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한편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 대선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저울질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접촉이 있어야 앞으로의 관계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와 무척 비슷하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두 사람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바이든을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현재까지도 지지율 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이 옛날보다 미국의 말을 잘 안 듣죠? 허드 구상부터 클린 네트워크까지 미국의 중요한 정치 외교 과업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유명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교토통신을 포함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오콘조 유엘라 후보를 가장 적임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WTO 측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 유명히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무역과 방향성이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자 무역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큽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콘조 유엘라 후보의 경우 다자 무역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유엘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선택은 트럼프를 배신하고 중국의 결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상당히 바르지 못한 결정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 여부는 사무총장 선정에 큰 영향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남은 유럽연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유럽연합은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사무총장 최종 결선을 앞두고 유럽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을 오가며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 이프보 이후 제네바를 네 번째 방문한 유 본부장은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를 만나 개별 면담을 했고 두 차례 리셉션을 통해 100여 명의 제네바 주재 세계무역기구 대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최종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을, 20일에는 브뤼셀에서 알디스 돈브로스키 EU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각각 만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접촉한 상당수 회원국이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 본부장은 최종 결선 종료를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친 다수의 고른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까지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트럼프의 뒤통수까지 치면서 엄청난 삽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WTO 사무총장 당선은 못 막으면서 미국에게 미운 털만 박히는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결선 선호도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루가 남았네요. 이후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역대급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될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비서실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분야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유행을 통제하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바이든 후보 측은 드디어 백악관이 백기를 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